시간이 없어서요.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. 3월 1일은 제가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. 3월 1일 아침 그 11시에는 이제 계속 비가 오다가 쌀이 눈으로 바뀌었고, 그다음에 이제 오후에는 눈으로 바뀌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한 눈이 한 15cm 정도 쌓였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뭐 수술찜질까지 다 하고 이제 나왔는데, 이제 사모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. 그 피골 골짜기 갈 거냐고. 그래서 저도 눈이 오면 못갈것 같아서 이제 가려고 네 그랬어요. 예, 그랬는데 속으로는 그랬죠. 가다가 빠지면 다시 오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, 이제 사모님이 또 물어보시고 가시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따라 나섰죠. 그래가지고 가는데 사모님이 이제 저만 따라오래요. 근데 이제 사모님 앞에 가는 걸 보는데, 저는 이제 등산화가 목이 높아요. 근데 사모님은 얕은 거고 양발도 짧은 목을 신으셨어요. 눈이 다 들어오는데 그 길을 헤치고 가시는 거예요. 그래서 속으로 이제, 아, 내가 안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? 이제 속으로 그랬었죠. 근데 계속 가는데 사모님이 저만 꼭 따라오세요, 저만 꼭 따라오세요 그러시는 거예요. 근데 그 순간 제가 그 발걸음을 따라가는데, 예수님께서 그래, 나만 따라와라. 내 발만 따라와라. 그러면 안전하고 치유될 것이다. 그렇게 속삭여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. 여러분들도 여기서 배운 대로 따라가시면 저도 여러분들도 안전하고 치유되리라 확신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저기 당뇨로 한 23년 정도 앓았습니다. 그래서 제가 2016년도에 그 인슐린 펌프를 달았어요. 그게 이제 인공췌장기라고 하는데요. 그게 24시간 인슐린이 들어갑니다. 근데 이제 그게 제가 하다 보니까 이제 왼쪽 배하고 오른쪽 배 배꼽 위로 해서 거기에 이제 호수가 달리고, 끝에 이제 그 4.5mm, 저는 이제 배가 되게 얇아서 어린이 걸 했고 어른들은 6mm를 꼽거든요. 근데 제가 한번 세 봤어요. 몇 번이나 꽂았을까? 한 2천여 번을 꼽았더라고요. 여기 1000번, 여기 1000번. 그래서 이제는 꽂을 수가 없어서 제가, 아, 정말 속으로 이제는 내가 좀 인슐린 펌프 좀 그만 꽂았으면 좋겠다. 예.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너무 바쁘니까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었어요. 예. 그리고 또 내가 또 채식을 좀 하고 싶다. 고기 좀 굽고 싶다.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셔서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. 네. 그래서 2주 안에 120, 정상이 120까지인데 공복에 120 넘어가는 게딱두 번이고, 그 다음부터는 계속 정상이 나왔고요. 제가 이제 고시하면서 시험이 왔어요. 저녁에 제가 먹으면 당이 올라가는 것들이 있거든요. 근데 그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. 뭐 아침과 낮에는 제가 운동하면 해결할 수가 있는데 저녁 때는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. 그런데도 아침에 공복에 다 정상으로 나왔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 인공췌장기는 믿음으로 첫날 빼버렸습니다.